유어에는 내용 유어와 표현 유어가 있어요. 표현 유어. 내용 유어는 서점에 가면 책들이 수만 권이 있죠? 유머집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유머집을 뒤져봐도 내 걸로 써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표현 유머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유머는 주로 문자로 돼 있는데 표현 유머는 부어체로 돼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어체, 그 내용, 표현 유머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꾸는. 유머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용 유머와 표현 유머가 있죠. 그래서 내용 유머는 딱딱해요. 딱딱해요. 뭐로 있어요? 냉동 유머예요. 그거를 녹여가지고 유들유들한 유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표현 유머예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